머리 깨질 뻔했네. 이재명 대표님 출두하는거 보다가 쌤말 두개 받아봤습니다. 전승대요. 오호. 그제 그제 언덕을 내려오다가 엄청 다쳤어. 아, 어지러워. 오늘은 병원에 소독하러 가는 길이에요. 다리가 걷기가 힘들어서 샌들을 신었어. 그럴만해요. 아, 요새는 울다가 한 바퀴 안 구르는 게 다행이죠. 언덕에서 운동 실력이 좀 있어. 어제는 비닐봉지로 무릎을 감싸고 많이 꼬맸어요. 무릎을 감싸고 샤워를 하다가 울다가 또 생각을 해보니 웃기도 하고. 아, 머리가 많이 아프네. 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원인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 비가 살살 와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님 법원 출두하시는 거 영상 보다가 언제 나오시나 안 나오시나 또 찾아보다가 몸통만한 전봇대에 부딪혔어요. 정신줄 빼놓고 다니면 안 되는데. 남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남은 안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귤 한 개 먹고 라떼 반 잔 먹고 수염제 항생제를 먹었는데 어지럽네요. 손바닥은 빨리 나는데 낫고 있어. 근데 무릎은 잘 안 낫는 것 같아. 미세먼지 좋다? 아, 미세먼지 좋다고 했는데. 빅스비가 거짓말이야.
커피는 북극곰 커피가 제일 맛있습니다. 신선한 커피로 만들어주세요. 라떼보다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데 맨날 라떼만 태워놓고. 오호, 저 산에 비가 엄청 내려. 뚝뚝뚝뚝 떨어진 소리. 뚝뚝뚝뚝. 한 일주일 정도 아팠어요. 그냥 아픈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지러운데 덥고. 겨울이 아니에요. 11월 달인데 겨울이 아니에요. 저한테 더워요. 너무 더워요. 덥습니다. 그냥 트럭. 북극곰은 서초동 검찰청에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뭘 해도 온몸을 따라다녀요. 왜 그러지? 좀 느리게 살고 싶어요. 도시하고 안 맞는 짓이. 도시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격은 무지 빠른데 느리게 살고 싶어요. 낮 시간은 6시까지 경험해. 야간이 6시 이후는. 근데 일찍 가고 싶지 않은데 천천히 어지러워. 걸어갔다가 여기에 넘어졌을 것 같아요. 어이가 없네.
언덕에서 왜 넘어졌냐고요? 정치 때문에 보고 몸이 돌아다니면서 화가 많이 나서 막 길에서도 욕을 하고 국힘당 플래카드 이상하게 어이가 없는 말 써놓으면 아 욕을 하고 분노가 너무 심해져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카드를 가지고 내려오라고 해서 SK텔레콤에 빨리 가려다가 높은 샌들을 신고 눌렀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새처럼 날았어요. 나르다가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꺾여서 119에 실려갔어요. 핸드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삼성 최신폰으로 산다고. 하여튼 뭐 주민등록증 가지고 내려가서 뛰어가는 중이었어. 뭐 북극곰인지 진태양난인지 정치 유튜브, 정치 시사 유튜브를 찍는 북극곰은 커피도 잘하고 요리사 자격증도 있어. 근데 처음에는 요리할 때 옆에서 치워주느라고 너무 힘들어. 하나는 하나 치우고 하나는 하나 치우고 막 요리를 할 때 몸을 흔들면서 해요. 마늘을 찢는데 막 열심히 흔들면서 해요. 춤추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다져요. 열심히 뽑고 열심히 흔들고 열심히 튀기고. 오호. 그래서 아예 요리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못하게 했죠. 이제 요새는 얻어먹던 처지가 되다 보니까 눈물이 나요. 참 어색했습니다. 연약하네요. 거구를 만나면 치열하게 싸웁니다. 연약하지 않아요. 거구, 일베, 뉴라이트. 하여튼 함부로 욕을 안 해요 저는. 그런데 욕을 하면 그리 거기에 대한 엉당한 대답을 해서 나한테 말고요. 좋은 사람들한테 욕을 하면 듣기 싫어. 이재명 대표님 단식하실 때 그분과 일변과 뉴라이트가 와서 엄청 학생이 틀어놓고 욕을 했거든요. 꼭 뭔 의미래요? 왜 그런데? 그냥 다 각자 자기 할 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쪽발이더라. 일본 가라. 옛 나라로 가라. 엄청 소리쳤지. 막 받았었어. 근데 이 대표님이나 지지자들은 그런 거 싫어하대. 근데 아무도 외곽에서 안 하면 누가 하죠? 싸우는 사람은 싸우고, 글 쓰는 사람은 글 쓰고, 연설하는 사람은 연설하고,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고, 투쟁을 하다가, 깃발을 흔들다가, 울다가 웃다가, 정치가 그런 거예요. 누가 그래도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다고 누구 찍어주면 뭐 하냐고. 야, 힘들다. 네, 그렇죠. 그런가 봤어.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우리 대신해서 싸우라고 보내는 거예요. 땅땅땅 땅 투기. 김기현이한테 쏟아부으시던 땅땅땅 땅길이 이렇게 아무도 소리 안 치면 누가 하죠? 그래서 미찍이라고 합니다. 난 그런 소리 듣기 싫은데. 난 원래 욕도 안 하고 누구한테 욕해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진 않아요. 다 까발려서 인정할 때까지 안 하고 갈 때까지 하려면 근데 이명박 박근혜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싸울 일이 없으니까 뭐 고고 어르신들이라고 해도 경찰들이 이명박 때죠. 박근혜 때는 거의 아니었고 조금 그렇긴 했는데 이명박 때 주로 경찰들이 방패 들고 땅을 치면서 빡세게 그래서 그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남자들. 그래서 젊은이들하고 같이 경찰들하고 부딪혔어요. 이거 신호등 가는 길이 맞아? 차가 앞에 차가 서 있긴 한데 이렇게 이거면 신호등이 가는 길 맞나요? 모르겠네. 표시가 안 돼 있어. 모르는 신호임.
꼬민대가 너무 아파요.